자, 여러분들도 소원을 한번 빌어보세요. 불꽃이 떨어집니다. 정말 끝날리고요. 눈앞에서 막 불꽃이 춤을 추는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끝날리기까지 하고 바람이 지휘자가 돼서 멋진 향연을 펼쳐주는데요. 서양 불꽃놀이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네. 어른은 장가 안 가 아들 잘 낳고 행복하구나. 순호야, 진호야, 은희야, 새해 복 많이 받고 돈 많이 벌어라. 돈 많이 벌고 나 용돈 좀 많이 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통을 지키는 두문마을의 낙화놀이, 우리나라의 대표 민속놀이로 반짝반짝 빛나길 바랄게요. 네, 계산연 설 기획입니다. 6시 내 고향 얼씨구 고향 가세. 저희가 지금 서울의 남산 한옥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한옥마을 지붕에 아직도 그 눈이 내린 눈이 녹지 않고 덮여 있어서 더더욱 이 고향 같은 그런 정취를 더 정감 있게 하고 있지요. 그래요. 네, 조금 이제 그 날이 어두워거둑해지고 있는데요. 그 날이 어둑어둑해지면 조금 전에 봤던 그 낙화놀이가 제 눈앞에 이렇게 잔상이 막 펼쳐질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휙 하면서 나가는 현대식 불꽃놀이 많이 봤는데 아, 불꽃놀이도 이 낙화놀이 우리 전통이 정말 최고입니다. 아, 네. 정말 예. 죄송해요. 저만 보고 와서 부러워요. 아니, 정말 은근히 타들어가는 게 참 매력이 있더라고요. 맥이 끊긴 낙화놀이를 주민분들이 직접 재현해낸 것인 만큼 대한민국 민속놀이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우리의 전통 신명을 이어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마을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신바람 나는 현장으로 가보죠. 부산의 현채아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부산입니다. 이렇게요, 온 가족이 모이는 설이 되면 하던 일도 잠시 멈춰두고요. 이 고향의 풍성함을 맛볼 텐데요. 하지만 이곳 울산 정자 마을은 이 지금 한참 대게잡이가 한참이라서요.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풍성함이 넘쳐나고 정이 넘쳐나고 활기가 넘쳐나는 대게 마을. 자, 어떤 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함께 가보겠습니다. 이거 줄만 계속 올라오고 그냥 드디어 줄줄이 올라오는 대게들. 2013년 저에게 처음 복을 콱 몰아다준 정자 대게입니다. 고향의 넉넉한 정을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 대게잡이로 유명한 울산 북구 정자항. 설을 앞두고 정자마을 주민들은 하루가 짧기만 한데요. 새벽부터 밤까지 대게잡이로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물어도 작업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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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마래요. 예, 예. 그 새해 복을 이렇게 컥! 예. 콕콕 물어다 주는 게 있다면서요. 아, 그 되게 잘 모르시는데. 되게 잘 모른다고요? 예. 아, 제가요. 예. 보기보다 되게 눈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되게 아니에요? 되게. 아,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되게. 오, 예. 되게 그 이게 콕콕콕 집는 거. 콕콕. 아, 되게 예. 오늘 많이 잡으면 복도 그냥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아, 그럼요. 예. 아, 지금 한참 바쁘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네. 잡으러 갈 건데 같이 네. 한번 가보시죠. 아, 그럼요. 그냥 예. 복 받으러 가야죠. 이렇게 예, 가시죠. 예. 밤에 출발했는데요. 정자 앞바다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면서 대게의 먹인 플라테톤이 많아져서 대게가 많이 잡히는데요. 특히 지금 이맘때가 제철입니다. 지금부터 대게 올리는 채아씨 어디 왔어요? 채아씨! 제가 네. 어디 있냐고요? 아, 저 여기 있습니다. 예? 아, 선생님, 잠만 주무시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잠만 잔 게 아니라, 아니, 지금 속이 지금 울렁거려가지고. 예. 아니, 진짜 확실히 잡혔어요? 지금부터 땡기러 갈 거예요. 빨리 와보세요. 진짜요? 예. 자, 대게, 대기죠. 게으름을 피울 수 없는 것이 설 대목을 앞두고 바빠졌기 때문인데요. 빨리 열심히 땡기 안 하고 뭐해요? 열심히 하세요, 빨리. 이거 줄만 계속 올라오고 그냥 일부러 저 잠 깨우시려고. 아이고, 내 힘이 안 빠진다. 제가 힘이 빠지려던 그 순간 기다리고 기다렸던 대게가 줄줄이 올라옵니다. 대게가 자, 여러분, 2013년 저에게